괴한에게 흉기 피습당한 인도 출신 작가 살만 루슈디 씨가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 정부가 이번 사건은 자국 정부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5일 루슈디 씨 피습과 관련해 이란은 언론 보도 외에 다른 정보가 없다면서도 루슈디 씨 본인에게 사태 책임을 돌렸습니다. 살만 루슈디 با اهانت به مقدسات اسلامی و با عبور از خطوط قرمز بیش از 1.5 میلیارد مسلمان و همچنین خطوط قرمز همه پیروان ادیان الهی خودش رو در معرض خشم و غضب مردمی قرار داد. 하지만 애초에 루슈디 씨에 대한 공격을 부추긴 것은 이란 정부였습니다. 지난 1988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루슈디 씨가 소설 악마의 시에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불경하게 묘사했다며 이를 신성 모독으로 규정하고 루슈디 씨를 살해하라는 파트와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파트와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내리는 일종의 포고령입니다. 루슈디 씨는 그럼에도 작품을 철회하거나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했습니다. Let me say first of all on the concrete issue of withdrawal. There is not a chance in hell of the book being withdrawn. We have not fought a battle for freedom of speech to give in at the last moment. 2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 지내온 루슈디 씨는 지난 12일 뉴욕주 샤토콰에서 열린 문학 행사에 참석했다가 무대 위에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75살인 루슈디 씨는 중태에 빠졌지만 피습 다음 날 인공호흡기를 떼도 괜찮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그의 대리인 측은 전했습니다. 각계에서는 그의 쾌유를 바라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And so we're going to continue. And I want it out there that a man with a knife cannot silence a man with a pen. 한편 루슈디 씨를 공격한 24살의 용의자 하디 마타르 씨는 13일 뉴욕주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